치즈케이크 먹는다고 살이 빠지면 그거는 예수의 기적이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치즈케이크 만들 겁니다. 치즈케이크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바스크 치즈케이크 레시피를 변형해서 만들어 볼 건데, 바스크 치즈케이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크림치즈, 설탕, 생크림, 계란입니다. 계란을 제외하곤 다이어트와 1도 상관없는 칼로리 폭탄들인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다이어트 레시피가 아니겠죠? 그래서 일반 크림치즈보다 칼로리가 낮은 라이트 크림치즈를,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마지막으로 생크림 대신 그릭 요거트를 사용해서 칼로리도 낮추고 영양 밸런스도 향상시킨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계란은 대체할 만한 식재료가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보여드린 제품은 모두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온에 2, 3시간 정도 두어서 차갑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일단 크림치즈를 먼저 풀어줄 건데 스테비아도 같이 넣고 섞으면서 풀어줄 거예요. 스테비아를 사용할 때는 미세한 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처음에는 살살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과제빵 수업을 들으면서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폐질환에 많이 걸리고 난다고 선생님께 들었었는데 왜 그런지 확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크림치즈랑 스테비아가 잘 섞이면 여기에 그릭 요거트도 넣어주세요. 저는 원래 그릭 요거트는 만들어서 먹지만 오늘은 요즘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할 건데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것 중에서 오늘 레시피에 딱 알맞는 농도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사용한 라이트 크림치즈가 일반 크림치즈에 비해 제형이 굉장히 묽은 편이라 단단한 타입의 그릭 요거트로 농도도 잡고 생크림만큼은 아니지만 유제품의 풍미도 어느 정도 더해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크림치즈나 그릭 요거트나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제 레시피에 딱 맞게 포션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섞다 보니 두 재료 농도 차이가 너무 나서 주걱으로 섞기가 꽤 번거로워졌으니까 저는 여기서부터는 전동 믹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주고 샀는데 잘 써먹어야죠. 전동 믹서가 있으면 전동 믹서 쓰시고 없는 분들은 거품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죽에 공기가 너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크림치즈와 요거트가 잘 섞이고 나면 여기에 계란 2개와 옥수수 전분을 넣고 섞어주세요. 둘 다 치즈케이크의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재료들이고 계란은 풍미까지 더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보통 계란은 미리 풀어서 두 번에 나눠서 섞고 나던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란과 전분까지 잘 섞고 나면 고급스러운 향을 더해줄 바닐라 익스트랙도 넣어주세요. 이것도 다른 재료들과 마찬가지로 쿠팡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계란 비린내도 잡아주고 산미까지 더해줄 레몬즙도 넣고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치즈케이크가 너무 달고 묵직하기만 하면 맛이 살짝 아쉬운데 레몬즙의 산미가 산뜻함을 더해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반죽이 잘 섞이고 나면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케이크 틀을 준비해줄 건데요. 제가 준비한 케이크 틀은 지름 15cm, 높이 7cm짜리 1호 케이크 틀이고요. 여기에 종이 오일을 모서리가 들뜨지 않게 꾸깃꾸깃 넣어서 케이크 틀 안쪽을 잘 감싸주세요. 종이 오일이 찢어지면 반죽이 새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시고요. 이제 준비한 반죽을 케이크 틀에 부어주면 되는데 뭉쳐있는 재료들을 풀어주기 위해 체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걸러내기도 하지만 그게 또 상당히 귀찮으니까 저는 패스할게요. 보시면 제가 만든 반죽량이 1호 케이크 틀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반죽을 부은 케이크 틀을 바닥에 여러 번 떨어뜨려서 반죽 안에 기포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포를 머금은 채로 굽게 되면 케이크 단면이 이쁘지 않게 나오거든요. 이제 230도 예열한 에어프라이어를 200도로 낮춰서 5분 먼저 굽고 5분이 지나면 185도로 낮춰서 25분 더 구워줍니다. 굽는 과정에서 윗부분이 다소 검게 되는데 탄맛이 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총 30분을 다 굽고 나면 그대로 10분 정도 에어프라이어에 놔둬서 잔열로 조금만 더 익힌 다음 꺼내주세요. 이제 다 익은 케이크를 에어프라이어에서 꺼내 밖에서 2시간 정도 식혀주시고요. 케이크가 한김 식으면 랩으로 감싸 냉장고에 10시간 정도 보관하면서 냉각과 숙성을 진행해줄 겁니다. 숙성이라는 게 사실 별건 아니고 케이크가 구워지느라 건조해진 바깥쪽 부분과 비교적 촉촉한 안쪽 부분의 서로 다른 수분기가 전체적으로 균일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숙성과 냉각을 거친 케이크는 일단 종이오일 먼저 제거해주시고요. 자를 때는 톱날이 달려있는 빵칼 말고 일반적인 식칼을 뜨거운 물에 헹궈 열을 좀 올려서 썰면 단면이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사용한 1호틀 기준으로 6등분이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른 케이크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포크로 긁어보면 굉장히 굉장합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이시죠? 부드러운 건 둘째치고 맛은 어떠냐 물어보시면 솔직히 일반 크림치즈와 생크림, 설탕을 쓴 거에 비하면 살짝 가볍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칼로리를 낮췄는데 똑같은 맛을 바라는 건 콩고기에서 드라이에이징한 안심 스테이크랑 똑같은 맛이 나길 바라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것도 아주 과한 욕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칼로리에 비하면 맛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상 떠느라고 천천히 먹고 있는데 카메라 끄면 한입 컷이에요.
자, 그럼 정확하게 칼로리는 어떻게 되느냐도 저 같은 NTJ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러프하게 계산한 칼로리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유제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지방 함량은 높지만 당분은 확 줄어들고 단백질은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미리 만들어놨다가 다이어트 중에 한 번씩 입 터질 때 먹을 수 있는 케이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날도 풀리고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 레시피 꼭 한 번씩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보세요.